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뭐 이쪽에 관심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분야인데요. 일단 몇 가지 이슈가 되겠죠. 지금 이제 K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 예. 상당히 이제 귀추에 주목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와 있다 보니 지금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어떤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감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누리호 2호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가 또 돋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엔진 부분에 이런 것들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금 문제는 추진체에 대한 문제는 누리호 1호에서는 보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원인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궤도에 정확히 안착하는 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호, 2호로 나눴던 거고 1호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용어를 썼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궤도 잡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 이 이벤트가 만약에 성공이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지속적으로 달 궤도 위성도 지금 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국가들의 위성에 대한 어떤 발사 그 어떤 수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또 매수력도 좋은 게 오늘까지 양매추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호흡이 단기적인 보다는 길게 좀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방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끝난다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뒤에 언급드렸던 예. 이제 우주발사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무기 부분도 이게 한번 이게 저는 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봅니다. 무기라는 게 우리가 유럽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거역 때. 그리고 무기 수출이라는 게 이게 정부 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일단 뚫어놨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에 뚫어놓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이제 증폭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꾸준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폴란드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몇십 대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운영 규모에서 볼 때 여러 개의 어떤 탱크를 운영하는 것보다 단일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발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특히 이런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야죠. 어떻게 보면 금리랑 상관없고요. 경기랑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경기가 악화되든 말든 물론 이제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과 같이 살 주식 없고 경기 방어적인 주식 살 때는 나름대로 이쪽이 지금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